품격 있는 아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오늘은 아재 뉴스입니다. 오늘 아재 뉴스에서 주로 전해드릴 내용은 오늘 당정청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은 정치권에서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숨지자 이걸 두고 한국당에서는 온통 연금사회주의 때문이다 이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융단 폭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과연 맞는 얘기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한 소식 두어 가지 좀 전해드리죠.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이 체포를 했는데요. 할리 씨가 자신의 자택에서 필로폰을 구매해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로버트 할리 하면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걸로는 경상도 사투리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면서 방송을 해서 많은 인기를 모았었는데요. 한두백이야 슬레이야. 이 할리 씨가 체포되자 할리 씨와 아주 가까운 피터슨이라는 이 교수가 있는데 이미 작년에 끝난 사건인데 고위경찰이 증거도 없이 다시 사건화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펴서 뉴스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할리 씨가 유치장에 입감하는 도중에 취재진 질문을 받고 죄송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말한 걸로 보거나 또 소변검사에서 뭐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정황을 봐도 피터슨 교수의 주장은 그냥 뭐 추측이고 가까운 지인의 억측이다, 별 뉴스거리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다음 소식은 우리 중년들에게 조금 우울한 소식인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연금저축 월평균 수령액이 월 26만 원에 머문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더해도 나중에 받게 될 수령액은 월 61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건데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내용인데 연금저축 가입자가 562만 8천 명이라고 하네요. 1년 전보다는 0.4%가 가입자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계약 당 연금 수령액은 전년보다 9만 원 늘었지만 연 308만 원으로 월로 따지면 26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연금까지 같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받게 될 금액은 월 평균 61만 원. 보통 65세 이후에 이 연금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65세 이후에 월 61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라. 정말 그 많은 돈은 다 누가 가지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그나마 좀 반가운 소식인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에는 입학금, 수업료뿐만이 아니고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대금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이미 무상교육 지원을 받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지원 범위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학생 한 명당 월 13만 원 수준이고 연간 따지면 138만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올해부터 뭐 1, 2, 3학년 다 지원받는 것은 아니고 올해 2학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에 한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 내년에는 2학년과 3학년 그리고 후년에 2021년에 1, 2, 3학년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게 전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을 하려면 연간 재원이 2조 원가량 든다고 하는데요. 이 2조 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47.5%, 그리고 시도교육청이 47.5%, 그리고 나머지 5%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분담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올해 2학기에 3학년만 지원되는 올해 2학기에는 각 시도교육청의 자체 예산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여당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이런 관련 입법을 상반기에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과연 이 입법 과정이 순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나 마나 뭐 또 일부 야당에서는 뭐 포퓰리즘이다, 또 나랏돈으로 뭐 무상교육을 완성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정부와 교육청이 5대5 예산을 대기로 한 걸 두고 시도교육청이 이 재원을 감당할 수 있냐 뭐 이런 또 논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뭐 진통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무상교육이 실시된 것은 역사가 굉장히 긴데요. 물론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고등학교는 지금 무상교육이 아니거든요. 초등학교는 1959년부터 벌써 60년 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중학교는 조금 단계가 많이 나뉘는데요. 첫 해에는 신입생부터 시행을 하고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이렇게 확대 시행해서 2005년부터 전면 중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망에 따른 이 정치권의 논란입니다. 한국당이
연일 뭐 주요 인사들이 나눠서 문재인 정부의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요. 우선 김무성 한국당 의원이 오늘 토론회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서 조 회장은 원래 지병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압수수색을 18번씩이나 하는 등 과도한 괴롭힘이 고인을 빨리 돌아가시게 만들었다.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씨, 장녀 조현아 씨, 그리고 차녀 조현민 씨, 뭐 땅콩갑질부터 시작된 각종 불법 비리 행위들이 계속 수사를 받고 또 재판에 회부가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을 비판하면서 이 일가를 이렇게 장기간 수사라는 방식으로 과도하게 괴롭힌 것 아니냐 이런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 또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노후 자금을 앞세워서 경영권까지 박탈하고 연금 사회주의 비판에도 기업인 축출에 열을 올렸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고요. 홍준표 전 대표도 어제 페이스북에서 연금 사회주의를 추구하던 문 정권의 첫 피해자가 오늘 영면했다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여기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가세를 해서 조양호 회장 일가가 언론과 노조, 참여연대, 국민연금 등의 집중 공격을 받던 중 사망했다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이현주 의원, 바른미래당이죠. 이현주 의원도 뭐 여기에 또 가세를 했는데 이현주 의원은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적으로 이 한국당 인사들이 주장하는 바가 연금 사회주의 때문에 조양호 회장이 숨졌다. 그러니까 최근에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이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를 해서 결국 조 회장이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를 했죠. 이 사건을 두고 말하는 건데 오히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 이것 때문에 그 이후에 국민연금이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고 그래서 적절한 의결권을 행사한다, 스튜어디십 코드를 행사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게 관치금융이고 어떤 게 독립성을 확보하는 거고 어떤 게 시장주의고 자본주의인지 뭔가 좀 뒤바뀌어도 한참 뒤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 보고 그러면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또 뭐 정부가 어디 어디 이렇게 거래해서 거기에 찬성표 줘 반대표 줘 그러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까? 국민연금이 왜 그런 의결권을 행사한 겁니까?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면 거기에 투자한 투자자 곧 국민연금 그리고 국민연금을 납입한 국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돌려놓자고 그런 의결권을 행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다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 한진그룹 일가의 각종 갑질과 뭐 횡령, 뭐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뭐 등등 뭐 조세 포탈도 있고요. 이런 사건들이 정부에서 그것을 기획을 했던 수사냐. 자, 보죠. 2014년에 땅콩 회항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직전에 이 조현아 씨가 대한항공 부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조현민 씨, 차녀 조현민 씨가 대한항공 전무가 됩니다. 그 이후에 계속 벌어진 일들이에요. 땅콩 회항 사건, 물컵 갑질 사건. 이 과정에서 조현민 씨, 미국인 신분이잖아요. 국적이 미국이잖아요. 이 조현민 씨가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발견이 돼서 오히려 진에어는 면허 취소 위기까지 갔습니다. 회사가 문 닫을 위기까지 갔어요. 이 자녀들한테 경영 참여시키느라고. 근데 정부가 왜 면허 취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직원들의 고용이 불안정해질 수 있고 또 예약객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고 그 밖에 다른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허 취소 위기에서 건져준 거 아닙니까? 정작 시장 경제에 위배된다고 말을 할 거면 이때 나왔어야 돼요. 진에어 면허 취소를 왜 하지 않았는지. 결국 이 과정에서 뭐 조현아, 조현민 두 자매 뭐 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사퇴하고 조양호 회장도 진에어 대표이사에서 사퇴하고 이런 일들이 다 벌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연금의 이 의결권을 어느 정도까지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고 토론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조양호 회장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것이 마치 국민연금을 활용해서 정부가 연금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이걸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